코로나19로 개인위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역의 이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중 한 명이 이 손 씻기 방법을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분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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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오다가다 회장 조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조혜성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간호학과의 장윤경 교수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혜성 학생은 어떻게 손 씻기 하는 방법을 카드뉴스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네, 제가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된 시점이 광주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였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씻기 6단계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수칙 그리고 광주의 선별진료소 현황 등을 알려주면서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손 씻기를 자가예방접종에 비유할 만큼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른 손 씻기만을 통해서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수인성 질환의 50에서 70%가 예방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만큼 손 씻기는 감염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타인에게로의 전파를 막아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책으로 그림책으로만 보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직접 우리 학생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지금? 아, 이거 물감이에요. 아, 물감으로?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손 씻기 6단계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세정제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1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2단계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 쉽게 3단계 손깍지를 끼고 문지릅니다. 이 정도면 많이 씻은 것 같은데 아직도 씻기지 않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오, 예, 손톱 있는데. 네. 4단계 그래서 손가락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5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돌려가며 문지릅니다. 6단계는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손 씻기 6단계를 비누로 30초 이상만 잘 씻어주시면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30초라는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이게 30초를 어떤 기준으로 세야 되냐.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생일 축하 노래가 있잖아요. 생일 축하 노래를 딱 두 번을 완곡하시면 30초가 딱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을 씻으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두 명씩 떠올리면서 손을 씻어주시면 본인도 보호하고 이웃의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마 보기가 더 편하셨을 거예요. 물감을 이제 저희가 일부러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발라지는지 우리가 손 씻을 때 어디가 지금 안 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엄지가 거의 안 묻더라고요. 여기도 안 묻네요, 진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림책을 만든 게 이제 오다가다라는 동아리잖아요. 교수님과 함께 한 건데. 네네. 동아리 이름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오다가다 그냥 걸린 동아리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가 보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동아리 오다가다의 오다는 영어 ODA의 약자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원조를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전 지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꼭 해외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 내가 활동하는 이 환경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공부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아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건강교육 그림책 제작,
교육봉사, 인식개선 캠페인, 스터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오다라는 게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혜성 학생이 앞서 이 카드뉴스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이 카드뉴스를 만들기 전에도 그림책들을 많이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뭐 이닫기라든지 손 잘 씻는 거에 대한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그림책 프로젝트는 2016년에 호남대학교와 광산구청이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라는 것을 같이 협업을 맺으면서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광산구청의 교육지원과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총 3권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그중에 첫 번째 책은 네, 여기 보이시는 이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미스터 브러쉬 브러쉬라는 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숲속의 친구들이 서로 찾아나가는 그런 이야기 베니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저한테 샘플밖에 없는데요. 저희 네. 세 번째 책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세상의 빛을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바로 다녀왔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성고정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책을 보면서 또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러쉬 브러쉬는 아이들이 보면은 예, 교육적으로 네. 사탕이 그냥 예 네. 사탕이 이게 얼마 치아에 얼마나 안 좋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영어로도 또 번역이 돼 있네요. 네, 아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책으로 개인 위생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네, 그림책 프로젝트가 사실 처음에 생각하게 됐었던 거는 제가 2015년에 학생들하고 저개발 국가 필리핀으로 국제보건의료 활동을 갔을 때였는데요. 네. 그 당시에 한국에서부터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좀 마음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였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을 안고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광산구와 연결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그림책 프로젝트가? 네, 결국 효과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카드뉴스와 그림책을 접하기 전에는 손은 씻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한 후에는 제대로 잘 씻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림책을 읽은 제 사촌 동생은 겉보기에 손이 깨끗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음을 알고 손 씻기 6단계를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림책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요? 네, 저희가 처음에 그림책을 기획할 때에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그림책을 통해서라면 올바른 건강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곧 지속가능한 건강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뭐 국내 현장에서 활동할 때에도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특히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 그림책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요. 현장에서 또 외국의 현장에서 활동할 때에도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손쉽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현지인들이 빨리 캐치를 하고 또 현장에서 올바른 보건교육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그림책이 이 건강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참, 이게 그 그림책이라는 게 저희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야, 이게 많은 영향을 좀 줬네요. 네. 거기다가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영어로 된 부분은 일부러 영어로 번역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번역돼서 출판을 해주신 건가요? 네, 저희가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영어와 한국어는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책 자체가 글로벌 건강교육 그림책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또 스페인어라든지 또 베트남어, 필리핀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도 제작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개발 국가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결혼이주 여성들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호와 인문예술인 그림책이라는 게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민관학의 끈끈한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저는 우리 팀을 드림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간호학과라면 공부량이 많기로 또 유명한데 그 바쁜 학업 속에서도 언제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내주면서 참여해줬었던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대학의 관심과 지자체의 지원, 광산구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한 광산구의 교육지원과 선생님들의 놀라운 추진력 역시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림책이라는 매체로 묶이게 해준 노미숙 그림책연구소라는 곳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 베니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와 또 협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저희 대학의 패션디자인학과 협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건강 마스크 만들기 활동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다녀왔습니다라는 책을 통해서는 앞으로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성인지가 왜 중요한가, 양성평등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냈었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었던 잘못된 성고정인식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더 안전하고 평등하고 올바른 사회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책 만드는 간호사 멋있는 것 같고 또 간호학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앞으로 간호사로 나가는 그 우리 후배들에게 영역을 더 넓혀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간호사분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